기타에서 이제 처음과 끝 간단하게까지는 아니고 복잡하게 알아봅시다. 입문자 기타 입문했을 때부터 이제 프로까지 가는 그 전체적인 과정들을 좀 그럼 줄거리만 좀 대체적으로 이야기해보고 중간중간에 어떤 거를 점검을 하고 어떤 거는 매매 맞고 뭐 이런 것들만 살짝 이야기를 하면서 복잡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입문자 초보 뭐 어떤 개념들이 어떤 기준점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해요. 통기타 어느 정도 치는데 일렉을 이제 하는데 일렉이 초보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어쨌든 생전 처음 기타를 치든 뭐 하든 간에 일렉을 뭐 하든 간에 일단은 완전히 그 생초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초보 입장에서는 음악에 대해서 이제 막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음악 자체를 뭔가 이해하거나 뭔가 논리적인하게 또 체계적인 어떤 거를 쌓아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안 돼요. 어차피 안 되니까 일단은 초보 때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암기를 하세요. 특히 첫 번째 암기할 게 뭐죠? 코드 같은 것들 그리고 스케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외우자 이렇게 하신 게 제일 좋아요. 어떤 분들은 아니 요즘 시대에 그런 주입식 교육이 어딨어? 뭐 질문도 하고 그래야지 할수 있겠지만 가끔씩 이제 코드를 가르치면 코드를 왜 배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원론적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1 더하기 1이 왜 2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뭐좀 대답하기 되게 곤란하죠. 막 그런 것처럼 코드를 딱 쓰면 코드를 왜 배워요? 아 코드를 배워야 화성을 뭐 하지? 그러면 코드가 뭐예요? 그럼 코드는 1359고 1357 코톤이고 뭐 이런 거. 그러면 그걸 잡을 때뭐 각자 마이너 코드가 왜 있는 거예요? 이런 원론적인 걸 물어봐 버리면은 어때? 여러분 딱 들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그거 질문할 시간에 차라리 그냥 지금 C 코드 빨리 외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람의 지식이라는 거뭐 배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애초에 최초에 배우는 사람들은 아예 그쪽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또 후반적으로 갔을 때 뭔가 이해하고 그때 가면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이해하는 과정이 뭐냐면은 일종의 메타 지식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사이드였던 지식을 그리고 이쪽에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동원을 해서 어떤 하나의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현상을 내가 이해하는 과정용으로 이렇게 메타 지식을 쓰는 거거든요. 맞죠? 메타 지식 정확하게 제가 뭐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 보니까. 어쨌든 지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한 거 보면 알죠. 이렇게 조금만 가르쳐줘도 이해가 빠르고 뭐 조금만 가르쳐줘도 슥슥슥 습득력이 빠른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나도 되게 열심히 하고 정말 하는데 왜 쟤는 놀고 먹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금방 공부도 잘하고 빨리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왜 이렇게 속도가 다르지 하는 이유가 뭐 머리가 좋다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머리 좋아봤자 얼마나 좋을 거고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요. 물론 이제 겉으로는 이제 노는 척하지만 집에 가서 코피 터지게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똑같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떤 학생들은 빨리 받아들이고 이렇게 어떤 학생들은 좀 더디고 나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더안 되고 막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은 어떤 지식을 배울 때 이미 어떤 친구는 어떤 사이드적인 다른적인 지식을 이미 머릿속에 담아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연관지어가지고 지금의 지식을 습득하니까 굉장히 수월하죠. 근데 나는 애초에 옛날부터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아는 게. 그러니까 열심히 누가 잘 가르쳐줘도 그냥 나는 그걸 생으로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들은 먹어봤고 입어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걸 연관지어서 불필요한 걸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머릿속에 담을 것만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적어요, 기본적으로. 양이 적게 얘들은 받아들여도 이미 얘는 다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관지어가지고 충분히 이해하고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어차피 없으니까 많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뭘 배울 때마다 굉장히 벅찬 거예요. 그래서 기타 같은 것도 초보 때 여러분들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먼저 암기하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그 메타 지식을 여러분이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상태에서 코드가 뭐예요? 이렇게 스케일을 배우는데 왜 스케일을 왜 배워요? 이 음계가 왜 이렇게 돼요? 마이너는 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건 물어본 것보다도 차라리 지금은 그냥 코드 빨리 외워. 스케일 지금 블록됐으니까 지금 외워. 물어보지 마. 뭐 이럴 수는 없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보 때는 어떤 질문이라고 한다는 것보다는 질문을 의문점을 갖는 건 중요한데 이거를 막그 불필요한 어떤 질문을 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외울 거라면 그냥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다만, 약간 그 단계에 벗어나서 뭘 배울 때 이걸 왜 배우냐를 퀘스천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 배울 때, 아, 이건 왜 배워요? 뭐에 쓸어먹으려고 이런 거 배워요?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오히려 그것도 굉장히 더 중요한 거지만 아예 초보 때는 코드라든지 스케일 암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물어보지 마시려고 하시고, 그냥 질문의 자체를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외우는데 시간을 더 투자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초보 때 이제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코드도 어느 정도 알고, 뭐 리듬감도 좀 알고, 스케일도 어느 정도 들어왔고. 근데 이 스케일을 이제 중간 단계에서 이제 좀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 스케일이
모든 키, 전 키에서 다 두루두루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대부분 초보분들은 C 메이저 스케일 블럭을 기타에서 배우면서 이미 머릿속은 거의 낙오가 되죠. 왜냐하면 몸 배불러,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걸 외우라고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야. 사실 이게 양이 사실 많아요. 이게 7개 블록 뭐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7개 블록에는 다 음이 여러 개 있단 말이죠. 그 도트 하나를 다 외워야 돼요. 이거를 7개 블록 외운다는 게 사실 물리학적으로 상당히 큰 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머릿속은 되게 배부른 상태이기 때문에 C 메이저만 외워도 이제 벅차. 근데 이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를 해야 되냐는 다른 키 있죠. 다른 키까지 다 두루두루 좀 암기가 돼 있어야지 편해요.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길목을 좀 알고 있어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어떤 어느 동네에서 여행을 다니고 뭔가 여기서 좀 채집도 하고 뭔가 경험도 쌓고 누구로도 만나보고 그러려면은 근본적으로 그 동네의 어떤 길들을 좀 알아야 돌아다니면서 배우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케일이라는 거는 약간 그런 그 골목에 어떤 들어가 있는 그런 길목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의 어떤 길목, 저 동네의 길목들은 좀 알고 있어야 그 길목의 맛이라는 걸좀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스케일을 암기할 때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걸 다 블록을 옮겨가지고 여기 있던 거 오고 막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이거를 다 여러분이 그냥 암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똑같은 음의 배열인데도 불구하고 이 노트의 위치에 따라서 음의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도레미파솔라시도 느낌처럼 이렇게 요 음계를 그대로 옮기면 뒤죠. 음이 살짝 높아짐에 따라서 약간 그 뉘앙스도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릭이라도 저음에서 했을 때랑 높은 데서 했을 때랑 느낌 다른 것처럼 그런 것들도 같이 한꺼번에 느끼면서 공부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에서 이 정도 상급에서 되려면은 스케일을 다 암기했다 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냐면 좀더 복잡한 리듬에 대해서 이제 접하기도 하고 좀더 복잡한 프레이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요 과정은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해야 될 어떤 그 뭐죠? 습득해야 될 그런 이론적인 이론에 가까운 이론이죠, 사실. 네. 이론의 것들을 좀 습득하는 과정이지만 이 사이드에는 뭐가 있어야 따라다니냐면 이제 피지컬이라는 게 따라다녀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이제 피지컬 뭐 그렇게 뭐 하는데 쉽게 말하면 손의 능력, 그러니까 손가락이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 이 훈련까지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때도 마찬가지고 아 그냥 나는 그냥 피지컬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이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 때 배우는 모든 손가락이 움직이는 동작, 펜타토닉 릭이라든지 잽잽이 뭐 리듬 같은 걸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그냥 피지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오히려 그러면 마이너스가 돼요. 가끔 가르치다 보면은 그냥 하면 되는데 그 그냥 하면 되는 거에다가 너무나도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어떤 작용을 할까? 막 나중에 뭐뭐 할까? 그거 고민할 때가 아니거든요. 기초 때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중에 약간 그런 성향의 시청자분이 계시다면은 그걸 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조금은 좀 소모적이에요, 그런 게. 그런 거는 그냥 빨리 10번 할거 20번 하는 게 나아요. 10번 연습할 거 20번 연습하고 20번 연습할 거 30번 연습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근데 10번 할거한 7, 8번 하고 나머지 3번 그 연습할 동안에 이거는 나중에 뭐 했을까? 나중에 나한테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응용될까? 먼 미래에 배울 거를 미리 미리 겁먹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펜타를 배우고 있으면 아 이게 펜타를 배우는데 나중에 모드로 이렇게 이게 적용도 되고 막 그런다는데 과연 뭘까? 이거를 거기에 대해서 미리 겁먹고 공부하려고 일단 하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이 이게 유치원 때뭐 병아리 짹짹 우리 꽥꽥 요거 배우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자라나서 저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뭐 이제 미분적분을 했을 때 내가 그때 어떻게 공부하지 요거 고민하는 거 똑같아요. 그냥 그때는 그때만 공부하시면 돼요. 요 상황은 피지컬 공부할 때는 그냥 피지컬에 충실하시고 10번 연습할 거 욕심부려서 20번 하고 20번 할거 30번 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 각자 레슨 선생님들이 막갈때뭐그 선생님 이거 왜 배우는지 안 알려줘요 막 이렇게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막 하선하지 마시고 상황은 이제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그 초보 때는 약간의 주입식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망고의 진리 같아요. 거의 그냥 전 세계 월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원리라든지 그걸 알 수도 없고 알려준들 더 머릿속이 복잡해져.
싼들하다 이런 느낌 들어요. 스케일을 왜 배워? 그러면은 스케일은 음기를 기본적으로 배워야지 길목이니까. 그러면 근데 그걸 어디다 써먹어요? 그럼 아니 코드를 쓰면 거기에서 음기를 쓰는 것들이 음악이 어떤 규칙이야?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것도 뭐 모두 된다면서요? 그러면 모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모두라는 거는 몇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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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되고 뭐랄까 도라니고 뭐 있고 이렇게 막 이제 하면은 이제 질문한 사람이 싸늘하다 나 잘못 왔다 이렇게 돼요. 괜히 물어봐가지고 오히려 겁만 먹어요. 뭔지 아시죠? 세상에 이 세상의 어떤 이 세상 풍파를 너무 미리 어린 나이에 아는 느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즐길 때는 그냥 즐기시면 되니까 편안하게 입력 그냥 먹여주는 거 있죠. 그냥 먹여주는 거예요. 그냥 먹여주는 걸 그대로 그냥 먹기만 하시면 돼요. 먹고 그냥 소화하고 먹고 소화하고 좀 배부르더라도 초반은 배불러요. 진짜로 조금만 진짜 나중에는 되게 심플하고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왜 그때는 그렇게 배부른지를 몰라요. 너무 어려워. 진짜 어려워.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먹고 소화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많이 먹고 그냥 소화하고 예, 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급 상급 넘어가면서 이제 보통은 이론은 좀 디테일하게 좀 배우죠. 모드 스킬도 좀 배우고 코드톤이라는 그 개념도 좀 배울 거고 각 코드가 진행됐을 때 이게 몇도 코드 진행됐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코드톤으로 어떻게 대응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모드 적용도 하고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 과정이 사실은 이제 사실 어렵긴 해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피지컬 할 때는 피지컬이 제일 어려운 줄 알았더니 뭐 이론 그까짓 거 뭐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하면 되지 않아 생각했는데 이론을 막상 하니까 이것도 머릿속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가슴속으로는 오지는 않고 문제는 이 머릿속에 있는 걸 손가락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이론이 있다고 해서 손가락으로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과정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까다롭죠. 머릿속에 있는 걸 손가락으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서 돌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악이라는 게 악기는 이게 그 과정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힘들어요. 지독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에서 상급이 넘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사실. 근데 대부분이 여기서 많이 낙오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이 기타 인생에서 중에서 상급 넘어가는 그 과정, 또는 상급에서 프로, 최고수 좀 넘어가는, 그 프로까지 그런 넘어가는 과정이 아마 이제 자기 벽에서 이제 가장 두꺼운 벽이거든요. 그런 깨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타 치는 인생에서 아마 제일 힘들고 제일 재미없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이게 제일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가 사실 제일 먹을 게 많아요. 제일 맛있는 음식이 솔직히 많아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다 어느 정도 알고 물론 저도 이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저도 뭐 화성학 박사인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누가 화성학 전공한 사람한테 뭐 물어보면 대화하면 저도 밀려요. 이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저도 뭐 이론만 파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손가락을 돌리는 시간이 더 많았던 거고 화성학만 한 사람들은 그걸 이론적으로 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하면 내가 당연히 밀리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야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딱 삐죽고 올라가고 그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제일 힘든 그런 과정일 거예요. 효과도 안 나타나고 진짜 안 나타나고 그래서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효과가 빨리 안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정체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과정까지 오냐면 특히 그동안에 내가 쳐왔던 것까지 잘 안 되는 게 와요.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어느 뭐를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큰 목돈 내가 정말 많이 큰 액수의 돈을 모아가지고 정말 크게 투자를 했는데 이게 계속 갈수록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요거 경험해 본 사람 아실 거예요. 그동안은 잘 쳐왔고 했는데 이 과정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됐던 것도 안 되고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이제 그러면 현타가 진짜 이때 제대로 와요. 너무 재미없고 기타가 너무 재미없고 기타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가 그래요. 정말 재미없고 아 이거는 진짜 너무 고통스럽다. 진짜 말 그대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진짜로. 재미는 바라지도 않아. 진짜 고통스러웠거든요. 그 단계에서는. 근데 참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예. 그걸 이기면은 그동안은 느꼈던 그 희열보다 더 큰 희열을 느끼긴 하는데 사실 그게 너무나도 긴 터널이에요. 터널 끝에 좀 조금 나갈 구멍 출구였던 빛이라도 보이면 그거라도 보고 가는데 일단 안 보여. 터널이 휘어 있어. 안 보여요. 터널이 어떻게 모양이 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끝없이 어둡습니다. 그 과정을 뚫고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때는 어느 누구도 도움이 안 돼요. 누구도 도움 될 수 없어요. 오직 도움 줄 사람은 옆에 사람, 뭐 부모님, 친구 아니에요. 본인밖에 없어요. 도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진짜 말 그대로 좀 듣기 좋은 소리긴 한데, 뭐 자신과 싸움이야. 자신과 싸움, 말이 자신과 싸움이지.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화장실 같은 데, 뭐 이렇게 그 고속도로 같은 데 이렇게 화장실 가면은 벽 앞에 이제 명언들 있잖아요. 막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긴 자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속으로 그래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아니 이게 정말 잘하려면 그 단계를 가시려면요 즐길 수가 없어요. 즐기면서 할 수가 없어. 그거 정말 고통스러워요.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이어도 일단은 본인의 기본적인 타고난 레벨을 뚫고 가는 단계예요. 뚫고 가는 단계. 아무리 막 타고난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라도 하더라도 그 수준이 위에 있어요. 항상 한참 위에 있기 때문에 뚫어야 돼요. 본인이 직접. 그렇기 때문에 뭐 노력하는 사람 뭐뭐 뭐 즐기는 자못 이기네 뭐 필요 없어요. 이때는 즐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즐길 수 있는 사람은 그거는 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예, 진짜 즐기고 있는 거야. 저 혼자 즐기고 있는 거야. 기타 실력은 안 늘고, 악기는 안 늘고, 즐기고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 즐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에서는 어느 누구도 해결될 수 없어요. 대부분 혼자 스스로가 그걸 터득 하셔야 돼요. 그 방법이. 그러니까 이때는 저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이때는 꽉 막힌 과정일 때 이게 뭔가 안될 때는 이제 보세요. 방금 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론과 피지컬을 융합을 시켜서 이거를 손가락으로 돌리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론도 정리를 해야 되고 피지컬도 그동안 해왔던 걸 정리를 해야 이걸 가지고 이제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도와줄 수는 없고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 줄 수는 없겠지만은 힌트는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 배웠던 거는 정리해야 돼요. 배웠던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뭐가 있었는지 또는 정리하는 과정에서 뭘또 알아야 되냐.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동안 내가 배웠던 이론과 그동안 내가 배웠던 피지컬 만 갖고는 이거를 잘 숙성한다고 해서 이 벽을 뚫을 수는 없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내가 부족한 거더 얹고 피지컬 부족한 거 얹고 해서 어느 순간 됐을 때 벽이 딱 무너지지 이거만 갖고 발버둥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내가 뭘 부족한지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론적인 거 내가 뭐가 몰라서 내가 지금 뭐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내가 정리가 안 되고 어떤 걸 내가 몰라서 이렇게 헤매고 있지? 요거라든지 이건 되는데 내가 손가락을 돌려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뭔가가 기초부터 뭔가 틀어져 가지고 지금 나의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지 또는 내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어떤 감각, 터치감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뭘 내가 놓쳐 가지고 요게 지금 이렇게 실행이 안 되는 거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정리하라는 거는 그동안에 배웠던 거를 그냥 차곡차곡 잘 쌓아서 이거 배웠구나 이게 아니라 정리하면서 내가 지금 빠뜨린 것들, 부족한 것들, 분명히 있는데 뭔가 미완성된 것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들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벽을 뚫을 수 있어요. 뭔가 벽에 부딪힌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내가 이제 그 벽을 만날 준비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다만, 준비는 됐는데, 그거를 뚫을 수 있는 아직 에너지와 뭔가가 내 내공이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 그 좀 어떡해요? 벽을 뚫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 벽을 뚫을 수 있는 도구를 찾아야 돼. 이론이 됐든, 피지컬이 됐든, 두개 다가 됐든, 본인의 그 벽을 뚫을 수 있는 도구를 스스로가 공부하고 트레이닝 하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벽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아주 신세계가 열리진 않습니다. 네, 아시죠? 신세계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 위에 바로 또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늘 고통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음악하는 배우는 친구들한테 왜 이렇게 배우면 볼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알 것도 많고 막 이러면 이 정도면 될줄 알았는데 왜더 어려워지고 생각할 게더 많아지고 이렇게 많아지나요? 이걸 다 손가락으로 다 연두하면서 돌리나요? 그랬다 이야기하면은 야 음악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원래 디폴트가 어려운 걸로 세팅돼 있어. 즐겁고 마냥 행복한 인생 자체는 없어. 원래 디폴트가 힘든 게 디폴트야. 원래 인생은 똑같아. 음악 처음에 좋았지. 인생도 똑같아. 태어날 때 그냥 좋았지 뭐 어릴 때. 근데 알고 보면 어떻게? 인생 자체가 좀 디폴트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예? 우리 맨날 기쁘진 않잖아요. 맨날 힘들다가 어느 순간 한번 살짝 좋고 또 맨날 또뼈 빠지게 또뭐 고생하다가 또뭐 살짝 좋고 이러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부터는 계속 힘들어요. 근데 그게 뭐
본인이 뭐 능력이 부족해서 뭐 아니에요. 원래 디폴트예요, 그거는. 음악 자체가 그냥 힘들어요. 그 위로는 이제 다 힘들어. 자, 근데 여러분한테 여기서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 거는 뭐냐면 애초에 처음에 이제 아주 두꺼운 이제 벽을 만났잖아요. 중상급 올라가는 과정 또는 상급에서 프로 과정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주 두꺼운 벽을 만날 거란 말이죠. 대부분이 이거를 이겨낸 사람들은 이미 이제 다른 그다음 위에를 만나도 이미 내성이 생겨요. 그 과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벽이 막안 뚫어져서 막몇년 동안 실력이 안늘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그걸 갖다가 네거티브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게 뭐냐면은 기간이 길면 점점 여러분들은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 떠오르거든요, 계속. 그러면 그때 알아요. 아, 옛날에 내가 이때는 어떤 걸 해결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해결될 걸 이미 알아. 그래서 이때 차분하게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부족한 것들을 체크도 하고 연습해요. 그리고 그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 특징 있죠? 시험 문제 나올 것만 골라서 공부하는 거. 희한하게 잘 알잖아요. 똑같아요. 이때 이제 여러분도 약간 그런 고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고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 벽을 뚫을 수 있는지, 그 출제자의 그 의도를 이미 파악을 해요. 금방. 아, 요거 딱 고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요. 물론 그거를 좀 시간이 금방 되는 건 아닌데, 잘 되는 건 아닌데, 일단 연습하는 방향을 잘 잡아요. 이거 해야 되는데 쫙 이상한 거 하진 않아요. 대부분이. 이때는 감을 잡아요, 딱. 그래서 이제 금방금방 잘 늘어요. 뭐잘 는다고 해서 확 느는 건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이제 정말. 응? 정말 안 늘어요. 안 느는데 그래도 이미 연습하는 그 정도 단계에 있으면은 이미 그걸 알아요. 예. 사실 여러분한테 지금 저도 이제 고백하는데 저도 약간의 지금 최근에 어떤 벽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말로 설명을 못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저도 그 벽을 지금 뛰어넘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거의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은 손목이 지금 안 좋으니까 약간 손목의 그 폼을 좀 바꾸면서 나도 모르게 옛날에 좀 습관적으로 좀안 좋았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치 못챌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요런 게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볼까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손목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을 때라도 내가 어떻게 무난하게 연습할 수 있는 뭐 방법 없을까? 무난하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뭔가 이제 내 나름대로는 이게 사실 이제 벽이죠. 이 벽을 어느 정도 뚫으니까 플레이즈가 살살살 다시 이제 살아나요. 예전처럼 살아나는데 예전처럼이 아니라 예전에 그 버전 업데이트된 거,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연주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까쯤 연주할 때도 이제 손목이 이제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주할 때 오늘 뭐 컨디션 좋나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그게 컨디션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약간씩은 지금 그 벽에서 뚫고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는데. 그래서 그러려면 약 눈치 있는 사람들은 좀 눈치챘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예전에 제가 연주했던 게한근몇 달간은 예전 같지 않은 플레이즈였을 거예요. 피킹도 그렇고 뭔가 모르게 좀 과감하게 그런 거안 하고 그냥 심플하게 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옛날과 똑같으면 속주를 하든지 뭐 하든 해도 살짝 좀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날렵함이라든지 민첩함이 좀 둔해졌나? 뭐내 기분이 그런가? 약간 그런 기분은 분명히 있음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퇴보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그걸 고치려면 다시 뒤로 와야 돼. 뒤로 와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서 약간 제가 좀 뒤로 퇴보했어요. 퇴보해서 연습했는데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는 제게 스트레스인 게 뭐냐면 연습을 그걸 퇴보해서 다시 올라오려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손목이 안 도와주니까 연습도 못 하고 제도 많이 못 하고 오늘 저도 이제 그 약간 집착 비슷한 게 있거든요. 이거 하긴 해야 돼. 무조건 하면 해야 돼. 무조건 하긴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이제 손목이 안 났고 이게 악순환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솔직히 저도 스트레스였어요. 그게. 그냥 연습 안 하고 좀 쉬면은 그게 그나마 좀 금방 빨리 회복이 되는데 나는 이게 빨리 이것도 빨리 고쳐가지고 좀잘 치고 싶거든. 이게 좀 강박관념이 있어요. 좀 뭔가 내가 좀막 뒤처지거나 이런 거좀못 견디는. 그래가지고 옛날에 됐던 게안 되면 안 되니까 이걸 빨리 이제 원위치로 복귀는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많이 났으니까. 그거를 쭉쭉쭉쭉 하려고 그러니까 연습 어때요? 방법이. 연습밖에 없지. 연습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요? 손목이 아프지. 손목 아프면 어때요? 연습 못 하지. 조금이라도 쉽게 말하면 배터리 다 방전됐는데 뭐좀 돌려보려고 충전 조금만 했다가 마음 급해서 다 빼가지고 다시 끼워가지고 또 돌리고 또 방전되고 요 상황을 몇달 동안 했던 거예요.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벽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유명한 스티브 바이, 뭐 조세 트리아니, 뭐 유명한 있죠. 잉베이, 또뭐 누구요, 뭐 거스리고 막 이런 사람들도 다 이런 거를 지금 ING예요, ING. 예. 진행형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안 그럴 수 없어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금방 도태돼요. 그러니까 요 프로의 세계라는 거는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미로 생각했던 그 기준치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일단은 본인 스스로들 당사자들이 용서가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음악이, 그 다음 음악이 안 나와요. 옛날 했던 것 갖고는 옛날 음악만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내가 뭔가를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걸 해야 그 새로운 걸 가지고 음반을 내잖아요. 음악 활동을 하고. 그죠? 당연히 그러겠죠. 플레이즈라는 거는 여러분이 음반을 내고, 프로들이 음반을 내고, 연주곡을 내고, 이런 거, 인스트루멘탈 곡을 낸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플레이즈를 써먹는 것도 많아요, 대부분이. 그냥 기존에 했던 플레이즈, 어떤, 많이 들어봤던 플레이즈를 하는 거는, 그냥, 그건 안 하죠. 그걸 해서 음반이 뭐 나가겠어요? 그렇죠? 새로운 어떤 플레이즈, 어떤 것들이, 이제 새로운 것들을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그거를 또 음반으로 실험해보고, 막 이런 거거든요, 사실 프로들은. 쉽게 말하면, 늘상, 대학 교수들이 자기 논문, 계속 쓰고 연구 논문 같은 거 하잖아요. 예. 그거하고 똑같아요. 프로들도 음반을 내는 게 그거예요, 실제. 자기는 지금 계속 이걸 연구하고 있다는 거를 음반으로 그냥 논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만들었던 10년 전에 만들었던 음반이 누적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노래가 지금 곰팡이 끝 같은데 그것 때문에 좀 안심을 했죠.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여러분 들었을 때는 새로운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저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바닥에 다 드러난 거예요, 저도 이제. 이게 뭔가를 더 해야 되니까,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고, 이제 뭐, 스트레스인데, 이제 손목도 안 좋고, 막 그러는데, 아니야, 난할수 있어. 하여튼, 여기 악순환이었는데, 하여튼 최근 상황이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의 세계들은 항상 그래요. 늘상 이렇게 뭐, 편안하고, 아, 이제 성공, 뭐,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해도 안 돼요. 성공했다 해봤자, 이게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복리를 받을 만큼의 그런 여윳 돈이 없어, 우리들은. 계속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외국이야 유명한 뭐 뮤지션들은 한 번은 뜨면은 그걸로 이제 평생 먹을 수 있는 금액도 있을 수도 크고 뭐, 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현실은 그렇진 않아요. 남들이 어쩔지 몰라도 일단은 지금 우리 현실은 그게 그런 현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분발하고 연습하고 또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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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게 프로들의 세계입니다.